엑스레이상에서는 이게 뭐 특별한 게안 보이고 MRI를 찍어도 연골이나 이런 데 손상이 없는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모입니다. 저는 무릎관절 그리고 하지 스포츠 손상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풀렸습니다. 나가서 활동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우내 움츠렸던 몸, 이제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들 근력도 많이 약해져 있고 몸도 이제 굳어 있는데 들뜬 마음에 너무 준비 없이 활동을 갑자기 늘리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관절염이 좀 있는 그런 어머님들 또 어르신들은 겨울 내내 좀 활동이 줄고하면서 근력도 빠질 뿐더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늘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도 퇴행성 관절염이 30, 40대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은 좀 젊은 나이에 무릎을 좀 다치고 그게 잘 치료가 안 되면서 관절염이 빨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관절염이 있다라는 거는 무릎 구조 자체가 이미 연골이나 뭐 인대나 연골판 이런 관절 내 조직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무릎에 과한 어떤 로딩이나 부하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동을 하더라도 방향전환이 많거나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거나 좀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관절염이 이제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달리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운동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무릎 관절의 어떤 퇴행성 정도나 통증에 좀 생각을 해서 그 부하의 양이나 운동의 시간을 조절을 해야 돼요. 관절염 있는 분들이 뭐 10대, 20대 스쿼트 운동, 막 레그 프레스 이런 거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쿼트를 하더라도 의자 같은 걸 잡고 좀 부하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하거나 벽에다가 이제 등을 기대고 스쿼트를 하거나 그런 게좀 적응이 되면은 벽과 등 사이에 이렇게 짐볼 같은 거 놓고 약간 균형감을 같이 키우면서 할수 있는 어떤 스쿼트 운동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관절염이 있든 뭐 없든 간에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도 하고 또 상하체 근력들을 다 골고루 우리가 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제일 추천합니다. 수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관절염이 있는 분들, 특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유형 배영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평영이나 접영 같은 것들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물장 고칠 때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되도록 다리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이 사실은 허벅지 근육이나 코어 근육 키우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이게 뭐 특별한 게안 보이고 MRI를 찍어도 연골이나 이런 데 손상이 없는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관절 이제 전방 통증 증후군이나 뭐 슬개 대퇴 증후군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근력 약화나 아니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무릎에 어떤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스트레스가 좀 간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답은 결국에는 운동 치료에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 개선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본인의 근력 상태나 밸런스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약해진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강화하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좀 맞춰가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하는 게더 우선이에요. 젊은 층은 축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한 50대 이상에서 등산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골프도 많이 늘어서 골프는 주로 상지 쪽 아니면 허리 이런 쪽이 많으시고 등산이나 축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릎 이하 그런 쪽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이제 약해진 근육을 근력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먼저 하면서 운동 시간도 처음부터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고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봄 생각보다 깁니다.